협박전화한 여기 벌금 내라 협박전화 내가 그거 하고 수십 번 밀어넣고 내가 경찰이 일을 잘못했고 그래 내가 그 홍기찬인가 박대산인가 그놈도 내가 파면하라고 내가 뭐 수십 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내가 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이때까지 내가 지금 나 통장 저 압류돼가지고 저기 못 써. 뭘 지명수배하고 저 통장 압류인데 이제 와서 뭘 또 지명수배하고 통장 저기 한다고 그래. 어? 이런 식으로 국민 월급 받아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악기들 편에 들어가지고 선량한 사람을 어? 그것도 사회생활 못하고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도 돼? 나는 누구하고 제대로 그 살면서 누가 시비 걸고 그러면 그냥 피해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다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고. 어? 내가 악착같이 살았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어? 나 재벌로 살아. 나 멍청한 사람 아니라고. 그냥 더러운 인간들 상대하기 싫어서 피하고 피해가다 보니까 내가 요만한 꼴이 됐다고. 그런데 이제는 문제아이가 집에서도 못 살게 하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아니 갈 데가 없다고. 어? 직장에서나 자원봉사 가서 사 더러운 꼴 보면은 그냥 거기 안 가면 되고 직장 그만두면 돼. 근데 집에서 내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럼 내가 욕도 못 해야 돼? 어? 내 깎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어? 나는 그냥 고스란히 고통 당하라는 거잖아 검찰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나 인격도 없어? 왜 검찰이 내 인격을 짓밟아? 나 같은 사람을 보호하라는 하는 게 검찰이 필요한 거잖아. 아니 뭘 보호해드리는 게 지금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게 그게 보호냐고.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아니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나는 돈 뜯길 일이 없어. 내가 니들한테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내가 폭행을 한 것도 아니잖아. 에 그러니까 안 내실 거면 내지 마시고 수배 들어간다고 알려드릴게. 근데 그 수배가 협박이잖아. 너 이름 뭐야? 이름이 뭐냐고. 뭘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악용을 해? 다 니들 수준 같은 줄 알아? 아니, 어쨌든 그, 말을 해. 내가 이거를, 네 이름을 알아야지. 내가 신문고 민원을 넣든지, 저기 청와대 민원을 넣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얘기하라고. 내가 지금 다 녹음하고 있어. 얘기하라고.